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구제 그 143페이지 그 위험부담 그지 거기서부터 한번 보는데 여러분 위험부담은 뭐를 위험부담이라노? 채무자. 제일 중요한 거는 채무자는 이행해야 되는 쌍무에서 그지 채무자다 일단 채무자가 나와야 된다. 그럼 매매에서 매도인이 있고 그지 이 매수인이 있는데. 요 쌍무 계약에서 위험부담하고 저번 주에 동시행은 쌍무에서 나오는데 요 물건을 기준으로 하면은 매도인은 무슨 자? 채무자. 요건 채권자. 대금을 기준으로 하면 누구? 돈을 기준으로 하면 매수인이 채무자다. 매도인은 채권자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반대로 쌍무 이렇게 채권 채무가 되는 걸 이걸 쌍무 계약이라 하는데 그럼 이 위험부담이라는 것은 채무자 잘못 없이 이행 못하게 됐을 때 간단하게 머릿속에 누구 잘못 없이? 채무자 잘못 없이 이행 못하게 되었을 때 채무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그게 위험부담이라고. 그럼 여기서 채무자는 누구냐 하면 항상 돈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뭘 기준으로 한다? 물건. 그럼 누구 잘못 없이? 그렇지. 매매에서는 매도인 잘못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됐다. 일단 매도인은 뭐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근데 만약 상대방도 잘못이 없다.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돼. 그럼 예를 들면 우리 늘 이야기하잖아요. 인천에 있는 매도인이 배를 만들어서 부산에 있는 매수인에게 배를 인도하기로 했다. 27일까지 약속 지키려고 노력했다. 25일 다 만들었다. 서해안을 통해서 가다가 26일 날 어디에서 목포에서 태풍 만나가지고 폭삭 가라앉았다. 일단은 매도인은 뭐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일단 매수인 받아야 목적 달성하는데 매수인 못 받아도 매도인 책임지지 않고 매수인도 잘못이 없다. 아무 일이 없었던 것. 그럼 뭐만 없어졌다. 배. 그럼 매수인은 계약금 중도금 준 거 있으면 돌려받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걸 무슨 자주의라 하냐면 거기 채무자주의 이렇게 한대. 그럼 채무자주의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그러면은 이 채무자주의는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되는데 그럼 매수인은 아까 계약금 중도금 준 거 있으면 돌려받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된다. 그럼 이렇게 이제 그럼 만약에 시험에서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쌍방의 규칙 사유 없이 이렇게 논다. 예? 뭐의 규칙 사유 없이? 쌍방의 규칙 사유 없이 또는 자연력 태풍 수해 이 기타 등등 이런 걸로 딱 정해져 있거든. 그 다음 매매 계약 이 후발적 불능 채무자 기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이다, 이거. 무슨적 불능? 후발적 불능. 네? 근데, 채무자 잘못으로 후발적 불능 되면 이행불능이지. 채무자 잘못 없이, 근데 상대방도 잘못 없이, 이걸 이제 무슨 자주의? 채무자주의. 이렇게 한다고. 위험부담. 기억해야 된다. 처음에 안에 내용보다는 처음 출발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안 한다, 자꾸만. 그래서, 위험부담은 채무자 잘못 없이 후발적 불능됐는데 상대방도 잘못이 없다. 채무자주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매매 계약 후 쌍방의 규칙 사유 없이 매매 계약 후 태풍수에 매매 계약 후 제3자 병의 행위로 불능. 그 다음에 매매 계약 후 수용 이런 거 요거 매매 계약 후, 뭐, 수용.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행할 수 없게 됐다. 그 다음, 매매 계약 후, 수익 금지 조치로. 이런 식으로 해서, 뭐, 매매 계약 후,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뭐, 이런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이행할 수 없게 됐다. 이런 건 무슨 자주이다? 채무자주의. 딱 정해져 있다, 이게. 그럼 만약에, 아무 일이 없었던 거로 되고 계약금 중도금 준 거 있으면 매수인은 부당이득으로 돌려받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딱
그 다음에 채권자 주인은 위험 부담에서 채권자 주인은 채권자는 누구냐면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것이. 그럼 여기는 채무자 주인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하면 누구만 손해가 났노? 매도인. 배만 없어졌잖아, 여기서. 그래서 손해를 누가 부담한다? 채무자, 매도인이 부담한다. 이게 아무 일 없었던 거로 하면. 누가 손해를 부담한다? 매도인. 여기 채무자. 위험 부담이라는 것은, 그래서 결국 위험 부담이라는 것은 채무자가 잘못 없이 했을 때 채무자 책임지지 않는데 손해를 누가 부담하느냐. 이 손해를 위험이라는 말씀이다. 우리 약관에서, 그지? 약관에서 약관 제시하는 사람을 뭐라 했노? 사업자라 했잖아요. 그지? 사업자의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약관. 위험 무효. 무효. 그치? 거기서 손해라는 말 안 쓰고 위험이라는 말을 쓴다. 그래서 위험 부담은 손해를 누가 부담하느냐? 채무자 주인은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하면 결국 누구한테, 여기서 아무 일이 없었던 거로 하면 누구한테 손해가 발생? 뭐만 없어졌노? 배. 배는 누가 누꺼? 채무자. 손해를 누가 부담한다? 채무자, 매도인. 그럼 요 채권자 주인은 매수인이 손해를 부담하는데, 그럼 매수인이 손해를 부담하면 이거는 뭐냐면은 채무자는 이 채권자에게 누구? 반대급부를 뭐 할 수 있다? 반대급부 청구할 수 있다. 이건 또 매매로 고치면 매도인은 누구에게? 매수인에게 대금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거든. 그럼 여기는, 그럼 채권자 주인은 누구만, 어쨌든 위험 부담은 채무자만, 매도인만 잘못이 없으면 되거든. 근데 매수인도 잘못이 없다? 채무자 주이고. 매도인은 잘못 없이, 채무자의 귀책 사유 없이, 근데 매수인에게 잘못이 있다. 그런 경우는 무슨 자주의로 간다? 채권자 주의로 간다. 예? 그럼 채권자 주의는 딱, 예, 딱 시험에 채권자의 귀책 사유로 이렇게 나온다. 누구의 귀책 사유로? 채권자의 귀책 사유로 후발적 불능, 매수인의 귀책 사유로 후발적 불능 딱 정해져 있다. 수령지체 중에, 뭐 중에? 수령지체 중에 불능,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 되면은 손해를 누가 부담한다? 매수인, 채권자. 그럼 매도인은 뭐만 청구? 대금만 청구. 끝. 그거. 그럼 여기서 주로 나오는 거는, 그럼 두 개지. 채무자 주인 아니면 무슨 자주인데? 채권자 주인데, 채무자 주인은 나오면 기본. 주로 시험은 뭐를 가지고 내느냐 하면은 누구? 채권자 주의를 가지고 낸다. 무슨 자주의를 가지고 낸다? 채권자 주의. 그지?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한번 보면 143페이지 예외 채권자 주의 보면 반가로 1번 채권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거나 끊고 채권자의 무슨 지체 중에 수령 지체 중에 후발적으로 이행 불능이 되었을 때 채권자 주의로 전환되어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반대급부를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지? 가장 오리지널이지. 그지? 그 다음 반가로 2번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 채무자가 자기 이익을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채권자에게 상환한다. 요거는 이제 빈틈으로서 잘 나오는 거다. 그럼 아까 했죠. 채권자주의가 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뭐만 받으면 되노? 돈만 받으면 되잖아. 그지? 그럼 예를 들면 부산항에 입항시켰는데 매수인이 출장 가고 없다. 수령지체 중에 부산 28일 부산 앞바다에서 태풍 만나가 폭삭 가라앉았다. 그럼 매도인은 뭐만? 대금만 받으면 되잖아. 그지? 그럼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 매도인이 이익 본 게 있다. 뭐 본 게 있다? 이익. 뭐 운송비가 절약됐거나 예를 들면 뭐 보험금을 받았거나 이런 거 있으면 그거는 누구한테 돌려준다? 누구한테? 채권자에게 반환한다. 그게 반가로 2번. 채권자가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이 있다면 예를 들면 운송비라든가 기타 이익 본 게 있으면 그는 채권자 매수인에게 뭐 한다? 상환한다. 그 다음에 3번 무슨 지체 중에 수령 지체 중에 나오면 그건 무조건 무슨 자주의?
채권자주의 이렇게 하는 게. 그 다음에 가로 3번 짱 중요. 자,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등기한 후에는, 그럼 여러분 그 위험을 손해를 누가 부담하느냐, 이게 기준이다. 법에서 가르쳐주는 기준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면 매매계약 후, 뭐 후? 매매계약 후, 매매계약 후. 자, 항상 후발적 불능이니까 매매계약 후다. 매매계약 후 등기가 됐으면 뭐 된 사람이? 등기된 사람이 책임을 지고, 등기 안 됐으면 뭐 하고 있는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책임진다. 그게 반가로 3번에 반가로 1번. 부동산 매매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등기한 후에는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하나 등기 전에는 뭐 하고 있는 사람이? 점유, 인도시에 그때부터 매수인이 위험을 이전한다. 그래서 여러분 잘 내는 게 그게 뭐냐면 2번 소유권 유보 매매, 할부 매매죠. 그렇지? 소유권 유보 매매는 계약하면서 뭐만 이전하고? 점유만 이전하고. 그럼 점유는 계약하고 나서 점유는 누가 하노? 빨리 계약하고 나면 점유는 누가 하노? 매수인. 그지?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다? 매도인. 그지? 완납하면은 이전하잖아. 그지? 그러면 일단 매매 계약하고 뭐부터 했노? 빨리 점유. 그러면 손해를 누가 부담한다? 매수인. 그럼 매수인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수혜가 나가지고 됐습니까? 아직 대금 완납 안 했는데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혜가 나가지고 떠내들어가 버렸다. 손해를 누가 부담해야 되노? 빨리 매수인. 왜?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치? 그러면 결국 매도인은 여전히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하면 채권자주의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렇게 매수인이 위험을 부담한다, 요걸 다른 말로 고치면 무슨 자주의? 채권자주의 이렇게 한다. 그럼 요렇게 해서 위험 부담 넘어간다. 위험 부담은 기준. 기준. 누구? 채무자 매도인만 없으면 된다. 근데 상대방도 없다. 무슨 자주의? 채무자주의. 상대방이 있다. 뭐만 청구? 대금만 청구. 무슨 자주의? 채권자주의. 이건 위험 부담 나오면 절대로 틀리면 안 된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 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 그지? 그거 가는데 계약법 안 어렵다. 계약법 안 어렵다. 계약법은 딱 그 시스템을 기억해야 된대. 자, 위험부담 기준 누구? 채무자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 그러면 상대방도 없다. 채무자주의. 매수인에게 매수인 채권자에게 잘못이 있다. 뭐만 청구? 대금만 청구. 그 두 개만 딱 기억하면 된다. 유형. 유형. 기억하면 된다. 그지? 그 다음 나머지 빈텀 요런 거는 책을 통해서 기억하는 거지. 기억하는 거는 많이 봐야 된다. 그지? 그 다음 제3자를 위한 계약 가는데, 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 그지? 여러분 다시 위험 부담은 누구의 귀책 사유 없이? 채무자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 자꾸만 해야 된다. 그러면 아까 또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준 거 뭐 아까 좀 인천에서 부산 가다가 목포에서 무슨 사? 폭사. 무슨 자주의? 채무자주의. 그럼 매수인은 계약금 중도금 준 거 있으면 부당이득으로 돌려받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그럼 부산항까지 갔다 수령지체 중에 폭사 뭐만 청구? 대금만 청구. 그치? 그거 기억. 그게 채권자주의. 자꾸만 외워야 된다. 기억해야 된다. 자꾸만 반복 반복. 반복이 실력. 그 다음에 뭐를 위한 계약? 제3자를 위한 계약인데, 제3자를 위한 계약, 아까 위험, 저번주에 한 동시행 위험부담 제3자 꼭 시험 문제 나온다.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할거 해지해지 잘 나온다. 자, 그럼 여러분 갑이, 자, 을에게 자동차 한대 줬다. 예? 무슨 차 한대? 자동차 한대 주면서 500만원에 팔았다. 예? 주면서, 자, 대금은 그러면 을이 갑에게 대금 얼마 줘야 된다? 500만원. 근데 을이 갑에게 500만원 줘야 되는데 갑이 야 내한테 주지 말고 병한테 500만원 지불해라 하는 거. 이걸 500만원 지불해라. 이거 뭐 제3자를 위한 계약이란다. 이게. 그러면 요 용어가 이제 이야기가 돼야 되지. 그지? 요 갑을 뭐라노? 요약자라고 그러고. 이제는 그저 그런 거 알잖아. 그 정도만 알아도 공부하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된다고. 요거 무슨 자? 요약자. 요거. 낙약자, 병을 수익자. 그치? 그럼 이제 이미 어느 정도, 여러분 그 용어가 이렇게 된다는 거는 합격할
지금 일단 이제 자격이 된다는 거지. 진입했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무슨 것만 조금만 노력하면 합격할 수 있다. 민법은 통과할 수 있다. 근데 기억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어떤 데는 안 배운 것 같은데 막 책 뒤져보니까 뭐 한 게 있더라. 필기해 놓은 게 있더라. 이게. 그러면 안 되거든. 와, 이게 필기했네 하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막 딱 잡아떼거든. 안 했다니. 그럼 책 한번 펴보세요 하면 오, 필기한 게 있더라. 이게. 그럼 자기도 완전히 미치는 거지. 그 왜냐면 사람이기 때문이거든. 이게 만약에 잊어버리지 않으면 괴로워서 못 산다. 어? 뭐 해서 못 산다? 예를 들면 옛날에 사랑했던 사람하고 헤어졌는데, 그지? 그게 계속 지금까지 뭐 괴로워서 못 살거든. 그게 잊어버리니까 살잖아요. 그러니까 헤어지고 또 새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고? 만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신이 인간에게 준 하나의 선물이란다, 그것도. 어? 자, 그러면 이 갑을 무슨 자? 요약자. 을을 낙약자. 갑을 채권자. 을을 무슨 자? 낙약자를 채무자란다. 요 병을 무슨 자? 제3자라고 한다. 그지? 그러면 끝났다. 자, 아까 있죠. 위험부담 기준. 채무자, 매도인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기준이, 그지? 기준, 그지? 기준 좋아하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는 기준이 뭐냐면은, 갑과 을. 요게, 요걸 뭐라 하냐면 보상관계란다. 예? 보상관계, 요걸 계약, 보상관계가 계약관계다. 이게 중요하, 계약관계가 중요하거든. 이 보상관계. 계약관계라는 말을 안 쓰고 보상관계. 그럼 갑과 병의 관계를 이걸 대가관계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요 대가관계는 오직, 무슨 직? 오직, 갑병, 자기들과의 관계고, 계약하고 아무 관계 없다. 무슨 병? 갑병, 누구들과의 관계? 자기들. 그럼 만약에 대가관계는 계약하고 아무 관계 없대, 예? 그럼 대가관계가 나중에 무효, 취소, 해제가 돼도, 해제가 돼도 계약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쳐. 그럼 요 계약은 아무 관계가 없다. 그대로 뭐하다? 유효고. 그럼 요 대가관계 무효, 취소, 해제돼도 갑은 을에게 자동차 주고 을은 병에게 얼마? 500만원. 계속 그대로 유효. 그래서 대가관계는 계약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 그럼 만약에 또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건 그건 뭐냐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대가관계가 무효, 취소가 되었을 때 낙약자는 이 대가관계가 무효 취소됐다는 걸 이유로 수익자에게 500만 원 주는 걸 거절할 수 있다. OX, X, 그렇지? 그렇게 나온다고 지문에. 쉽다고 알면 어려운 게 없다 여기는. 그 다음에 대가관계가 무효 취소돼도 수익자는 여전히 낙약자에게 500만 원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뭐 이거지. 그거. 계약하고 아무가 오직 자기들과의 관계다, 그지? 하고. 그 다음에 요 수익자도 계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된다. 수익자도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수익자는 자 여기서 이제 수익자가 내가 받겠다 하는 거, 요거 수익어사 표시 요거 잘 내는데, 수익어사 표시는 됐습니까? 수익어사 표시는 요 아까 계약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된다. 수익자도 뭐 권리 취득 요건이 되게, 무슨 취득 요건? 권리 취득 요건이고, 자신이. 그럼 이런 수익어사 표시에서는, 수익어사 표시 전에는 요약자와 낙약자는, 됐습니까? 요약자와 낙약자는 합의로, 임의로, 같은 말이다. 합의로, 임의로 계약을 철회 변경할 수 있다. 계약을 뭐 할 수 있다? 계약을 철회. 또는 뭐 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 이게. 요거 가지고 잘 나온다. 뭐 전에는? 수익어사 표시 전에는. 근데 수익어사 표시했다. 자, 수익자가 낙약자에게 500만원 받겠다. 어사 표시했다. 수익어사 표시 후에는, 뭐에는? 후에는 요약자와 낙약자는 합의로 철회 변경할 수 없고. 그럼 뭐를 가지고 왔냐면, 요 후에는 가지고 간다. 후에는 임의로 합의는 안 되고, 합의로는 안 되고,
이후라 하더라도 요 갑과 을이 차고 사기 강박 그 다음에 채무불량이 있으면 하자를 이유로 뭐를 이유로? 하자를 이유로 후라하더라도 하자를 이유로 하자는 무슨 불량? 무슨 불량? 채무불량 차고 사기 강박을 이유로 하자를 이유로 하자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해제 또는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요거 가지고 잘 출제한다. 딱 내는 게 끝. 요거 가지고 낸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 요거 가지고 잘 낸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전부 다 어느 거, 요기에서 문제가 있다. 뭐 수익 어사표시 해도, 해도, 하고 난 뒤에 요 계약에 무효 취소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 무효 취소 해제 사유를 가지고 하면은 무효 취소는 요 요약자와 낙약자에만 무효 취소 효력이 미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제3자 수익자에게도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리시. 요 수익자는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우리 107, 108, 109, 110에서 이야기하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하는 그 제3자하고 같다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수익 어사 표시했다더라도 다시 여기에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에 계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무효 취소 해제가 됐던 무효 취소 해제 효력은 누구에게도 수익자에게도 그대로 어떻게 한다? 미친다. 그럼 낙약자는 그럼 요 무효 취소 해제 됐다. 무효 취소 해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수익자에게 여전히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그거. 있다. 그거 잘 나온다. 끝.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요거. 여러분, 갑이 병에게 500만원 채무가 있다, 예? 얼마의 채무가 있다? 500만원 채무가 있다 말이지. 됐습니까? 500만원 채무가 있는데, 그걸 자동차 받으면서 너 병한테 500만원 줘라. 오케이. 요 채무 하더라도 요 채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않고, 요 채무도 있고, 요 채무도 있고, 요 갚으면은 둘 다 뭐 한다? 소멸하는 거. 이걸 뭐? 병존적 채무인수, 중첩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요거는 소멸하면서 500만원 채무 지는 거 이걸 뭐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하는데 면책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아니다. 그치? 그런 거 끝. 뭐 그런 거 기억하면 된다. 여기서 그런 내용들이 어디에 있냐면 그 제3자를 위한 계약. 그치? 그래서 여러분 그 143페이지 맨 밑에 그치? 계약의 당사자 하면 누구고 간단하게 읽지 말고 계약의 당사자 하면 누구 요약자와 낙약자 수익자는 당사자가 아니다 그치 그 나머지 여러분이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는 거다 공부할 때 집에서 제목이 중요하다 제목이 중요하고 자 다음 편 넘어가서 제목 가지고 공부하는 거다 그치 그 제3자 약관이라는 것은 요거 아까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고 빨리 요 자와 낙약자지 요약자와 낙약자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수익을 아까 누구에게 주겠다 병에게 주겠다 제3자에게 주겠다 하는 거 요 특약 조항이다 요약자와 낙약자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제3자에게 이익을 기속시키겠다 하는 거 뭐 특약 조항 그걸 제3자 약관이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별도 계약이 아니고 뭐 무슨 조항이다 특약 조항이다 하는 거지 무슨 조항이다 특약조항 누구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빨리 요약자와 낙약자를 계약하면서 수익자에게 이익을 기속시키겠다 하는 특약조항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제3자 약관이다 이런 되게 되겠습니까? 용어가 여러분 제목 용어가 해결된다. 여러분은 내가 막 공부하는 걸 보면 제일 한 거 공부를 거꾸로 하고 있거든. 제목은 무시하고 내용을 막 하니까 까먹는 거지. 제목을 일단 외우고 공부해야 된다. 제목. 여러분 소설책도 볼 때 마찬가지다. 제목이 있잖아. 제목을 머릿속에 항상 넣어놓고 책을 봐야 돼. 제목에 힌트가 있다. 그 다음에 또 아까 요 자동차 주면서 500만 원 주는 거 이거 적극적 급부뿐만 아니라 자동차 주면서 어리 병한테 500만 원 받을 돈이 있다. 뭐가 있다? 돈. 돈은 가면 낙약자는 무슨 자? 채권자고 수익자는 500만 원 이행해야 할 무슨 자? 채무자지 빚이 있다고 수익자가 무슨 근데 갑이 을에게 무슨 차 주면서 자동차 주면서 너 병한테 500만 원 받을 거 뭐 하지 마 받지 마
하는 것, 결국 그 뭐 수익자의 채무를 뭐 하는 거, 면제하는 것도 뭐를 위한 게 아니다? 제3자. 그지? 했지? 그지? 어쨌든 제3자 약관. 그 다음이 다 끝났지 뭐. 보상관계는 누구? 빨리. 요약자와 낙약자. 그지? 계약의 당사자. 그지? 그 다음에 5번은 대가관계는 누구? 갑과 병. 대가관계는 계약하고 아무 관계 있다 없다? 없다. 뭐 하자가 있어도 계약에는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그지? 그 다음에 6번 아까 수익에 대한 효력. 자 아까 요거는 수익자. 아까 수익 어사표시 제목까지 공부하는 거다. 자세히 읽어보는 거는 어디 가서 읽어야 되노? 집에 가서. 그렇지. 제목까지 보. 그러면 수익자가 낙약자의 수익 어사표시는 계약이라는 단어가 넣으면 안 되고 뭐 권리 취득 요건 이고. 그러면 하고 나면 수익 어사표시 전에는 마음대로 바꿀 수 있지만 후에는 마음대로 바꾼다 못 바꾼다? 못 바꾼다. 후라 하더라도 하자를 가지고 해제 취소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하는 거고 끝. 되겠습니까? 나머지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 그지? 자 그 다음에 146페이지 갑니다. 해제해지. 무슨지? 해제해지. 그지? 자, 그 다음에 해제. 그지? 여러분, 자, 그럼 여기서는 용어잖아요. 그지? 해제는 일단은 뭐하다? 일단은 뭐하다? 유효. 한데, 해제권자가 해제 의사표시하면은 뭐해서? 소급해서 무효. 그지? 그럼 취소도 일단은 뭐하다? 유효. 근데, 여기서 취소권자가 취소 의사표시하면은 뭐해서? 소급해서 무효. 똑같잖아요. 근데 요거는 어디에서만 계약에만 쓰는 거고 요거는 무슨 행위? 법률 행위. 그지? 무슨 행위? 법률 행위. 근데 요거는 법정뿐만 아니라 법정 하면 법정의 죄는 여러분 위반했을 때 무슨 불이행? 채무 불이행. 그다음 약정 자기들끼리 이러이러할 때도 해제하자 이렇게 정해 놓을 수 있다. 근데 요거는 취소는 딱 무슨 정? 법정. 몇 개? 네 개. 제한 능력 차고 사기 강박 외에 취소라는 말 못 쓴다. 자기들끼리 이러이러 할 때는 취소하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됐습니까? 예, 그거. 그래서 그 해제와 취소에서는, 그럼 가장 거기에서는 핵심은, 해제는 약정 해제, 법정 해제 두 개가 있지, 그지? 다시 무슨 해제? 약정 해제와 법정 해제가 있는데, 취소는 무슨 규정? 법률 규정. 딱 몇 개? 네 개. 딱 몇 개를 했노? 네 개. 그치. 그거 기억한다.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해제에서는 원상회복이라는 말을 쓰고 취소에서는 무슨 이득? 부당이득이라는 말을 쓴다. 하는 거,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러면 해제는, 다시 그러면 해제는 몇 개가 있노? 해제는, 요로 아까 무슨 해제와 법정 해제와 법정 해제는 채무불이행, 그지? 그 다음 약정 해제, 요거 있고, 그지? 그럼 요거하고 또 구별되어야 될 게 해제 계약. 해제 계약을 다른 말로 합의 해제 이런 말을 쓴다. 무슨 해제? 합의 해제. 요 해제를 요걸 해제라고 하는데 그지? 요 해제를 이거 뭐 계약 해제 이런 말을 쓴다. 무슨 해제? 계약 해제. 그지? 계약 해제는 몇 개가 있다? 법정 해제와 약정 해제가 있다. 막 펼쳐버리면 막 그냥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단하게 몇 개 있다? 세 개 있다. 무슨 해제와? 법정 해제와 약정 해제. 요거는 몇 사람이 하는 거? 한 사람. 요거는 몇 사람이? 두 사람이. 뒤에가 계약이 붙었다. 뒤가 기준. 요거는 한 사람이 하는 거 해제인데 이걸 계약 해제. 뒤가 계약 붙으면 뭐? 계약. 앞이 계약 붙어도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 요거는 뭐 합의해제, 그지?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해제는 몇 개 있다? 세 개. 무슨 해제와? 법정 해제와 약정 해제와 합의해제. 요 세 개가 있다, 그지? 그러면 여기서 가장 큰 핵심은 뭐가 핵심이냐면은 가장 핵심은 뭐가 핵심이냐면은 여러분 그 해제에서 최고 요거 가지고 최고 이자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 다음에 여러분 좀 이따가 있지만 제3자 보호 548조 제3자 보호 요 4개인데
요거 법정해제는 채고 있고 이자 있고 손해배상 있고 제3자 보호 다 있고, 약정해제는 채고 없고 이자만 있고 손해배상 없고 제3자 보호 있고, 해제계약은 채고 없고 이자 없고 손해배상 없고 제3자 요거 4개 꼭 기억. 그럼 요 3개를 가지고 잘 출제한다. 요거 꼭 기억해야 된다. 요거 가지고 된다. 지금 됐습니까? 핵심은 요거다. 요거 법정해제는 위반했을 때는 뭐 있고, 채고 있고 돈 돌려줄 때 뭐 붙여서 이자 무슨 배상 손해배상 다 있다. 요 제3자 보호는 셋 다 있고, 그지? 요 약정해제는 뭐만 붙인다? 이자 채고 없고 손해배상 없다. 합의해제는 뭐 없고, 채고 없고 이자 없고 손해배상 없고, 꼭 기억 짱짱짱, 그지? 요거 가지고 갑니다. 되겠습니까? 예. 끝. 여기서 나오면 그거 안에 내용 요거다. 요거 다시 해제하면 머릿속에 몇 개 기억하노? 세 개. 무슨 해제와? 법정 해제와 약정 해제와 합의 해제, 그죠? 세 개인데 요 세 개를 세 개. 요거 법정 해제 셋 다 있고, 약정 해제는 뭐만 있고? 이자. 합의 해제는 셋 다 없고. 그럼 셋 다 뭐 제3자 보호는 다 있다 없다? 있다. 그렇게 기억. 지금 됐습니까? 예. 그거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무슨 약관? 실권 약관. 무슨 약관? 실권. 그럼 여러분, 실권 약관은 어떤 게 실권 약관이라고 하냐면은, 처음부터 계약할 때 야 중도금 날짜 넘기면, 다시 뭐 중도금 날짜 넘기면 내가 뭐 해제합니다 안 해도, 원래는 해제합니다 해야 해제가 되는데, 해제합니다 안 해도 당연히 해제하는 걸로 한다 라고 정해놓은 거, 그걸 무슨 약관의 특약? 실권 약관의 특약. 특징 빨리. 의사표시 없이, 해제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뭐 된 거로 본다? 해제된 거로 본다. 누구들끼리 정한 사유? 자기들끼리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은 뭐 없이?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해제하는 걸로 본다.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그걸 무슨 약관? 실권 약관이라고도 그러고 실권 약관의 뭐 특약이라고도 한다.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은 거기서 뭘 가지고 내느냐 하면은, 그러면 여러분 만약에 그러면 부동산에서 잘 내는데 중도금을 지체하면 해제하는 걸로 한다. 그럼 중도금 날짜 넘겼다 자동 해제. 여기는 무슨 해제라는 말 쓴다? 자동 해제. 자, 근데 여러분 부동산에서는 그럼 뭘 가지고 내냐면은 중도금을 가지고 안 내고 뭘 가지고 낸다? 빨리. 잔금. 그럼 예를 들면 야, 잔금 날짜 하루라도 넘겨버리면, 다시 뭐 잔금 날짜 하루라도 넘겨버리면 당연히 해제하는 걸로 한다. 이렇게 했을 때 잔금 날짜 넘겼다, 다시 뭐 잔금 날짜 넘겼다 당연히 해제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와, 동시행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동시행이 있는 경우는 잔금과 등기서류 교부는 무슨 이행? 동시행이니까 잔금 날짜 넘겨도 무슨 지체가 아니다? 이행지체가 아니고, 이행 동시행 상태에서는 이행지체 빠뜨리면 일방인 무슨 저? 먼저 이행 제공. 즉 누가? 매도인이 등기서류 제공했는데 그래도 무슨 금을 안 주면은, 잔금을 안 주면 무슨 시? 즉시 자동해지. 그래서 실권 약관의 특약은 시험에 나왔다 무슨 금을 가지고 낸다? 잔금을 가지고 낸다. 꼭 기억한다. 그러면 중도금을 지체하면 해제하는 걸 한다 하는 실권 약관의 특약, 이건 무슨 진알? 오리지널이고, 나왔다 뭐를 가지고 낸다? 잔금.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 실권 약관의 특약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자기들끼리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해제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뭐 된 거로 본다? 해제. 그걸 자동해제 이런 말 쓴다. 자기들끼리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의사표시 없이 무슨 해제? 자동해제 이런 말 쓴다.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자, 해제의 종류 갑니다. 뭐의 종류? 해제의 종류. 자, 네모 박스 가는데, 네모 박스 찾습니까? 예. 자, 네모 박스 가는데 여러분, 그냥 우리 한 사람이 하는 해제는 두 개가 있대 했잖아요. 무슨 해제와? 법정해제와 약정해제. 법정해제는 무슨 불이행?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 원래 이게 시험 보면 채권 우리 채권 총론이란 파트에 있는데 그래서 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안 나오고 그냥 뜻만 알면 된다. 무슨 빠른 걸 채무불이행이라는 말 쓴다? 위반. 그지? 그러니까 뭐 함이 위반하면은 무슨 당연히 법률 규정에 민법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무슨 권이 있다? 해제권이 있다. 그지? 그러면 이건 법정 해제는 아까 무슨 불이행? 채무불이행. 무슨 사유로? 규칙 사유로 위반한 거거든. 그래서 무슨 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손해배상과 함께 무슨 죄? 해제. 그지? 근데 이 채무불이행은 몇 개 있노? 거기? 네 개 있다. 몇 개? 네 개. 네 개. 무슨 지체?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채무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채무불이행은 세 개. 다시 무슨 지체?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해서 채무자에 의해서 위반하는 건 몇 개? 세 개. 그 다음 채권자 지체는 다른 말로 수령 지체 이런 말 쓴다. 무슨 지체? 수령 지체. 채권자 지체는 채무자가 이행을 하려고 하니까 뭐 협력을 안 해서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면하지 못하는 거. 이걸 무슨 지체? 수령 지체. 다른 말로 채권자 지체.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 어쨌든 이 네 개가 있으면 뭐 해제권이 발생하는데, 그럼 그, 해제권이 있다는 건 명문의 규정이 있는 거고 지금 법 조문부터 있죠. 법 조문부터 있잖아요. 그지? 법 조문은 몇 개 있노? 두 개. 무슨 지체와?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은 해제권이 발생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고 다시 무슨 뭐? 명문의 그 다음에 요 불완전이행과 채권자 지체는 다시 뭐? 불완전이행과 채권자 지체는 해제권 명문의 규정은 없고 판례가 인정한다. 뭐가 인정한다? 판례. 해석상 하면 전부 다 판례가 인정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지? 지금 됐습니까? 예. 하는데, 자, 근데, 우리 민법은 법정해제는 약정해제도 적용한다. 이런 말은, 아까 좀 뭐, 요 이자. 법정해제는 돈 돌려줄 때 뭘 붙여서? 이자. 그럼 약정해제도 돈 돌려줄 때 뭐 붙인다? 이자. 그걸 법정해제가 약정해제도 적용한다. 하는 거지.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러면은, 여러분, 거기에, 그, 밑에 보면, 이제 박스 밑으로 날아와서, 민법상 해제. 민법상 해제는 무슨 해제를 가리킨다? 법정 해제. 무슨 해제? 법정 해제, 약정 해제도 준용하지만, 합의 해제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준용한다는 건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이자 붙이는 거. 아까 법정 해제는 뭐 붙인다? 이자, 돈 돌려줄 때. 근데 약정에는, 약정도 뭐를 붙인다? 이자. 근데 합의에는 이자 붙인다? 안 붙인다? 안 붙인다. 그치? 그 다음에, 이번 법정해제의 경우는, 그러면 여러분, 해제에서는 가장 기본이 법정해제가 원칙이다. 그치? 무슨 해제가 원칙? 법정해제.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해제를 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한편, 무슨 배상? 손해배상이지만 약정은, 뭐는 붙여도, 이자는 붙여도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규칙 사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지? 그 다음에 요 3번은 여러분, 그 지문으로 잘 내죠. 우리 착오할 때 있잖아요, 그지? 상대방이 잘못을 가지고 해제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중요 부분의 착오가 있으면 다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면은 상대방은 잘못한 거에 대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그건 착오할 때 나오는 거지. 3번 굉장히 잘 출제하지, 그지? 근데, 자, 그럼 아까 채무불이행 다시 몇 개 있노? 네 개 있잖아요. 네 개 중에서 가장 기본이 뭐 이행지체. 이행지체는 약속한 날짜를 넘겨가지고 아직 계속 이행 안 하고 버티고 있는 거. 그걸 무슨 지체? 이행지체. 그럼 여러분 우리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해서 바로 해제권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우리 법은 한 번 더 뭐 하고? 확인하고 뭘 준다? 기회. 그걸 상당 기간 뭐 후에? 최고 후에. 그게 기본이지, 그지? 그 다음에서 계약 당사자 일방이 채무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 때 끊고, 때 끊은, 뭐 때나 때 경우 나오면 무조건 끊어야 된다. 끊고 나니까 뭐가 나오노? 주어. 얻는이가 붙은 거 주어잖아요. 됐습니까? 그럼 벌써 때 하고 뭐 때까지 한 문장이고, 또 뒤에 주어가 나오니까 몇 문장이고? 두 문장이지. 그게 무조건 끊어야 된다. 왜? 그렇지. 문장이 많으면은 내가 정확하게 판단 못 한다고. 근데 모의고사 칠 때 보면 안다. 쭉 일자나 연필 가지고 일단은 딱 보면은 아, 저 사람 떨어졌구나. 이렇게 한다. 뭐 해야? 그렇지.
그래서 이행을 지체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상당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뭐하고?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이 없으면 무슨 소? 비로소 해제권이 발생한다. 1번 기본이다. 그지? 그래서 원칙은 뭐인지, 이건 여기서는 뭘 가지고 내냐 하면 최고가 필요한가 안 한가 그거 가지고 낸다. 그러니까 이행 지체는 원칙 뭐 후에? 최고 후에지. 그 다음에 2번은 제목 붙이면 무슨 행위 지체? 첫째 줄 맨 끝에 뭐 정기행의 이행지체는, 여러분 정기행의 이행지체는 결혼식 환 주문, 12시 결혼식 환 했는데 아저씨가 길이 막혔다고 뭐 어떻게 결혼식이 끝났는데 환 늦게 들고 왔다,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경우는 뭐 없이? 최고 없이. 그치?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그 다음 3번은 무슨 거래 허가지요? 토지가 허가 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끊어야지. 그럼 있기 전까지는 유효 무효? 무효지. 무효에서는 해제라는 단어 있다 없다? 없다. 그런 거지. 읽어갖고 쭉 하면 안 된다. 이게 끊어가지고 생각해야지. 원래 공부를 늦게 시작하거나 늦게 시작하거나 한 사람은 됐습니까? 꽤 딱 이렇게 늦게 온 사람인데 딱 보면은 알거든. 늦게 오는데 아저씨가 딱 연필 들고 딱 설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아저씨는 뭐 변호사 사무실에 종사했거나 안 그러면 뭐 법무사 사무실에 종사했거나 안 그러면 은행에서 대출업계에서 부동산을 담당했거나 했거든. 그럼 딱 연필 가지고 하고 있잖아. 그 아저씨 무조건 떨어진다. 걸릴 것 같으면 떨어져. 왜? 쭉 읽어갖고 읽어 시험은 읽어갖고 하면 안 되는데 끊어야 되거든. 막 했잖아요. 가면 자기는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알고 있는 거하고 시험하고는 완전히 다르거든.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무조건 끊어야 된다. 그럼 여기서는 반가로 3번에는 핵심 단어가 뭐가 처분이 있기 전까지? 허가 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하면 허가 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어쨌든 유동적 무효지. 그지?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는 뭐 없다? 해제 없다. 그지? 근데 계약금을 가지고 해제는 있지. 그지? 계약금을 가지고 100 포기하고 자유롭게. 그 외에는 뭐 중도금 잔금 안 줘도 무슨 죄 없다. 해제 없고 무슨 불이행 없다. 채무 불이행 없다. 이렇게 했잖아. 그지? 그럼 여기 요약점이 꼼꼼하게 잘 되어 있다. 핵심 다 들어있다. 알짜배기만 들어있다고. 근데 그 알짜배기를 쭉 읽으면은 알짜배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끊어야 된다. 그러면 자, 4번. 4번은 주 부수적. 여기 핵심이다. 뭐 부수적? 주 부수적. 주된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해제 손해배상 두 개. 다시 금방. 주된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해제 손해배상 몇 개? 두 개. 부수적 종 같은 말이다. 다시 뭐 부수적 종은 뭐 없고 해제 없고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만. 다시 주를 위반하면 몇 개? 빨리. 두 개. 부수적 종은 몇 개? 한 개. 무슨 죄 없고? 해제 없고 무슨 배상? 손해배상 하는 거. 그지?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최고가 필요한가 안 한가 이건데. 여러분 요거 꼭 해야 된대. 요거. 무슨 해제? 법정, 약정, 해제계약, 요거, 그제 문제풀이 할 때 또 쓰고. 또 여기에서는 뭐를 가지고 잘 내느냐, 뭐가 중요하냐면은, 됐습니까? 몇 개는? 여기서 몇 개는? 몇 개는? 세 개는? 몇 개 없이? 세 개 없이 무슨 시? 즉시 해제할 수 있대게. 해제할 수 있는데, 요 세 개는 무슨 불능? 이행불능. 미리 거절. 미리 거절 의사표시. 그 다음에 이행 제공을 해도 상대방이 이행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무슨 명백한 경우. 요 세 개는 몇 개 없이? 세 개 없이. 요 세 개는 1. 최고 없이. 2. 이행 제공 없이. 3. 무슨 기 기다리지 않고. 이행기.
기다리지 않고. 굉장히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기다리지 않고 무슨 시? 즉시 해제할 수 있게. 무슨 시? 즉시 해제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이행불능하면 여러분 나머지는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무슨 불능? 이행불능하면 여기다. 뭐 없이? 뭐 없이? 최고 없이, 이행 제공 없이, 이행기 기다리지 않고 무슨 시? 즉시 해제할 수 있게.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가로 반가로 1번은 고급인데 반가로 1번은 막 그렇게 잘 나오지 않고 반가로 2번만 기억한다. 거기 무슨 불능을 이유로 이행 불능을 해제할 때는 무슨 기 기다리지 않고 변제기 기다리지 않고 이행 제공 및 뭐 채고할 필요 없이 무슨 시 즉시 해제할 수 있다. 그렇게 그거 짱 잘 나온다. 그 다음에 이제 불완전 이행은 무슨 이행은 불완전 이행은 여러분 불완전 이행은 여러분 그죠? 그 달걀 100개 계약했다. 몇 개 계약? 100개 계약했는데 계약대로 몇 개 이행했다? 100개 이행했다. 숫자는 채워야 된다. 100개 계약해가지고 90개 하면 그건 이행지체다. 그건 시험 문제 안 나오고. 그 원래 이제 막 자세하게 하면 나오는데 그거 안 나오고. 그럼 100개 계약해갖고 몇 개 이행했다? 100개. 근데 90개는 싱싱, 10개는 부패. 그걸 불완전 이행이란다. 예? 그러면 이제 불완전 이행은 두 개다. 그럼 만약에 하고 난 뒤에 보충을 추한이라는 말 쓴다. 무슨 충? 보충 가능하면은 최고 후에 해제할 수 있고, 보충이 불가능하면, 추한이 불가능하면 뭐 없이, 최고 없이 그렇게 한다. 그거 되겠습니까? 그래서 불완전 이행에 있어서는 완전 이행이 가능한 경우는 상당 기간을 자유 이행을 최고하고 채무자가 최고 기간을 경과한 때 해제권이 발생한다. 그러나 완전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는 채권자는 뭐 없이 최고 없이 바로 즉시 해제할 수 있다. 그지? 그 다음 채권자 지체 수령 지체는 학설 대립이 있는데 판례는 인정하는데 여기도 뭐 후에 최고 후에 하는가? 그 다음에 사정 변경한 해제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사정 변경은 원칙은 기본적으로는 인정 안 한다. 원칙은 예외도 있는데 원칙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해제권 행사할 수 없다. 예외 있다 없다? 있다. 그 문제 풀이할 때 하고 그지? 자, 그 다음에 3번 해제권의 성질. 해제권의 성질은 무슨 권이다? 형성권 당동행위 일방적. 다시 뭐? 형성권 단독행위 일방적 하면 무슨 건? 해제권. 합의에 의하여 하면 무슨 계약? 해제계약. 그지? 맞습니까? 예. 요 두 개는 해제권, 석자 해제권을 법정해제권, 약정해제권. 요 두 개는 한 사람. 형성권 단독행위 일방적. 그지? 요거는 뭐? 계약. 그지?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무슨 권자는? 해제권자는? 계약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 지위에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는 채권 양도에서 양수인, 채무인수에서 인수인, 대위변제자 그 세 개. 다시 뭐 채권 양도에서 양수인, 채무인수에서 인수인, 대위변제자 그 세 개는 동시행은 O, 해제권 X. 무슨 이행 O? 동시행 O, 해제권 X. 근데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수익자는 아예 계약하고 관계 있다 없다? 없다. 그지? 근데 여러분 주택임대차에서 그거 잘 나온다. 나왔다. 요거 나온다. 무슨 임대차? 주택임대차,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 뭐가 바뀌었네? 소유자가 바뀌었네.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인은 모든 지위. 다시 뭐 임대인은 뭐 모든 지위, 계약 당사자 지위까지 승계한다. 그래서 해제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 꼭 기억 짱짱짱 나왔다. 그거 가지고 된다. 주택 상가에서 누구? 양수인 해제권이 있다. 그 다음에 또 해제권자 고개 들고 해제권자 누구? 채권자, 채무자, 요약자, 낙약자. 그 다음 통통통 계약인수인, 계약양수인, 계약인수인 앞에 계약이라는 말부터 해야 된다. 자 다시 계약 해제권자
채권자, 채무자, 요약자, 나우약자 통통 계약 양수인, 계약 인수인, 그 다음 주택 상가에서 목적물은 뭐 양수인 이렇게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한다. 그 다음에 해제권의 행사, 그지? 근데 여러분 아까 해제권은 아까 채무불이행이 원칙인데 채무불이행이 있다고 해서 바로 해제권 발생한다는다 안 하고 뭐 후에 채권 후에인데 원칙은 채권인데 원칙은 채권인데 만약에 채권을 상당 기간 채권하고 나서 그 기간 안에 이행이 없으면 해제권 행사할 수 있는데 근데 채권은 만약에 채권을 해야 되는 경우는 다시 뭐 채권을 해야 되는 경우는 거쳐야 되는 절차적 필수적 요건이다. 근데 채권을 짧게 기간을 짧게 두고 하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고 채권에도 채권으로서는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있고 상당 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이 발생하고 근데 채권을 해야 되는데 채권 안 하고 해제하면은 해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핵심이다. 그래서 채권입니다. 채무불이행은 법정 해제는 원칙적 상당 기간을 정하여 채권한 후에 채권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해제권이 발생하지만 채권을 요하지 않고 바로 해제권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있다 없다? 있다. 요거는 뭐 없이? 채권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거. 근데 채권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채권 기간이 상당 미달해도 채권으로서는 효력이 있다 없다? 있고 상당 기간이 경과하면서 해제권이 발생한다는 거지. 그 다음에 곧 네모 박스 채무불이행이 있고 채고하거나 채고기간이 경과하면 해제권 행사할 수 있는데 채고가 불필요한 거 그거 아홉 개 짱짱짱 그지? 그럼 여기서는 시험이 뭘 가지고 되냐면 채고가 필요한가 하는가 근데 그 아홉 개인데 아홉 개 중에서 요 세 개가 중요하다. 아까 무슨 불능 이행 불능 미리 거절 이행 제공해도 상대방이 이행할 수 없으니 객관적으로 뭐한 경우 명백한 경우 그러면 여러분 1번 2번 3번은 이행 불능이나 거의 마찬가지다. 1번, 2번, 3번은 무슨 불능이나 마찬가지다? 이행불능이나 마찬가지지. 여러분 정경의 이행지체는 시간을 넘겨버리면 무슨 불능이나 마찬가지고 이행불능이나 마찬가지지. 그지? 그 다음 완전이행이 불가능 불완전이행도 이건 무슨 불능이나 마찬가지고 이행불능. 스스로 불이행을 표시한 때 아까 미리 거절. 그럼 이행 제공을 해도 이행하지 않을 게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그건 뭐 없이? 최고 없이. 그지? 그 다음에 뭐 약정해제 그거 7번 꼭 기억한다. 무슨 해제? 약정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반가로 자 이제 네모 박스로 나와서 아까 실권 약관의 특약은 최고도 필요 없고 해제합니다 하는 무슨 표시도 없다. 의사표시 없어도 되는 거 실권 약관의 특약이고 근데 여기서는 최고는 안 해도 되지만 최고는 안 해도 되지만 최고가 필요 없는 경우는 최고는 안 해도 뭐 합니다? 해제합니다. 하는 무슨 표시는 해야 된다? 의사표시. 그지? 그런 거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표시, 해제의 의사표시인데, 됐습니까? 자, 요거, 해제의 의사표시 줄 땡겨서 해제권 행사 하는 거 다섯 개. 시험 문제 잘 낸다. 무슨 권 행사? 해제권 행사. 몇 개? 다섯 개. 1. 도달주의. 1. 무슨 주의? 도달주의. 2. 분류시행이 다시 1 무슨 다 외워있는데 집에 가서 계속 해가지고 공부는 그게 공부다. 여러분 뭘 공부하는지 모르겠다. 공부한다는데 1 무슨 주의 그게 뭐 어떤 사람은 해가지고 하루에 8시간씩 공부했다 물어보면 뭘 공부했는지 있잖아요. 그냥 선생님 볼 때는 헛다리를 공부하고 있다는 거지. 헛다리를 공부하고 있다는 거지. 헛다리를 무슨 다리를 이런 거 외워야 된다. 해제함으로 해제 아까 순서 쫙 하고 그 안에 거 기억하는 거지. 그러면 그 해제 딱 나왔다 무조건 맞추거든. 요 해제권 행사 1 무슨 주의 도날주의 2 분류시행이 3 3, 4, 5를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온다. 자 1 무슨 주의 빨리 도달주의 2, 불료시행이 3, 조건기한 붙일 수 없다. 다시 뭐? 조건기한 붙인다, 못 붙인다? 못 붙인다. 그래서 해제권에는 조건기한 못 붙인다. 근데 여러분 저번에 우리 그 부관하면서 했잖아요. 뭐 하면서? 아까 뭐 하면서? 최고하면서. 뭐 하면서? 최고하면서. 그 기간 안에 뭐 하라면은
이행 안 하면 그 다음 내가 해제합니다 해야 되잖아요. 그지? 근데 최고하면서 너가 그 기간 안에 이행 안 하면 내가 해제합니다 하는 무슨 표시 안 해도, 의사표시 안 해도 당연히 해제하는 거로 하겠다 정지조건, 하겠다 무슨 조건, 정지조건은 해제 의사표시 그대로 뭐하다? 유효. 그거 잘 된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 4번. 아까 좀 무슨 주의를 했습니까? 도달주의지. 그럼 도달하면 뭐 할 수 없다. 철회하지 못하는데 뭐 하여도, 도달하여도, 자, 제한능력 사기 강박 차고 고출치고 하자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지? 항상 뭐를 이유로? 하자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예? 그 다음 5번 해제권의 불가분성. 해제권의 불가분성은 해제권자나 상대방이 2인 이상일 때, 몇 인 이상일 때? 2인 이상일 때 행사는 어렵게, 다시 뭐 행사는 어렵게, 소멸은 뭐 쉽게. 그래서 행사는 전원이 행사, 행사는 뭐 전원이 행사하는데 동시에 할 필요는 없다. 1번 순차적으로 하면 무슨 두? 모두. 행사는 어렵게, 소멸은 뭐 쉽게. 몇 인이 소멸하면? 1인이 소멸하면 전원이 어떻게 한다? 소멸하는 것.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제의 효과 짱짱짱. 시험 문제 잘 추는 자면 꼭 냅니다. 잠깐 쉬었다가 합니다.